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제 한덕수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말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제1야당 대표와 회담을 하면 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했던 윤석열이 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나니 나 정신 차려서 지금부터 잘해볼게 라며 정신 차리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만날까요?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검찰이 기획 표적 기소했던 인물들을 무슨 낯짝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전하는 정도나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과연 누가 될까요? 마삼 중에서 천신만고 끝에 당선이 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아주 신이 나서 언론 인터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털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이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할 일 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다.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을 해야 한다.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맞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총리 인선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은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신다. 총선 뒤에도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을 하더니 갑자기 홍준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SBS 라디오에서는 진행자의 3년 후 대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냐, 3년? 이거 확실한 거냐? 라고 반문하면서 윤석열이 그 이전에 조기 퇴진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방송에서는 저런 말하고 저 방송에서는 딴소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또 윤석열의 성공을 위해서 홍준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윤석열 비판 살짝 하면서도 결론은 윤석열 지킴이인 것입니다. 홍준표가 시장직을 버리고 총리직을 맡을 인물도 아니지만 홍준표를 거론하는 이준석을 보니까 어찌하니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나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임기 다 채울 수 있을까요? 현재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거기에 김건희 종합특검도 있지요. 이준석은 민주당과 조혁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특검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돼야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마삼중이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는지 앞으로 이 사사건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해서 대세를 바꿀 수는 없지요. 조국혁신당이 검찰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촉구를 하자 어제 검찰은 수사팀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대상이나 방식에 제한 없이 실체 규명에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필요한 시점에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태껏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를 하겠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국회에서 종합특검 발의하기 전에 서둘러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그런 속내 같은데 택도 없지요. 사실상 국회의장직이 확정됐다 해도 무리가 없는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 국회의장에 대한 기대가 많다. 역할을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9개다. 이들은 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등 민생에 관한 법률이거나 김건희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조사하는 법안이다. 각종 개혁 입법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재를 당했다. 국회가 제때 처리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 이번 총선은 국회가 똑바로 일해야 한다는 민심이 투표 결과로 반영된 것이다.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중립도 아니다. 지난 국회를 보면 여야가 절충점을 찾는다는 이유로 각종 개혁입법이 좌초가 되거나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선례가 있었다. 국회가 대의기구로서 혁신과제를 어떻게 받들느냐의 핵심이지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주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기존에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김진표나 박병석처럼은 일하지 않겠다. 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내 할 일 제대로 하겠다. 기존의 국회의장과는 확연하게 다른 혁신적인 모습 보여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죠. 어제 추미애 장관의 개표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분이 국회의장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부분인 겁니다. 거기에 기대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또 양문석 후보입니다. 안산갑에서 당선된 양문석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대 악의 축을 조선일보로 규정을 하면서 이 언론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징계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제1호 법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양문석 박사는 초선 후보로서 어떤 입법 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질의에 대한민국이 현재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해야 할 제1호 법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미지근하게 입법안이 통과되는 바람에 기레기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딱 미국처럼 언론사가 파산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던지 아니면 최가국 의원이 최초 발의했던 안처럼 매출 비례해서 가짜뉴스를 계좌 날로 계산을 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만들던지 해야만이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사라질 거라 봅니다. 자, 그렇게만 하면 기레기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선수로 뛸 수 없겠지요. 22대 국회에 많은 개혁 입법안들이 발의가 될 텐데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옥중에서 출마했던 송영길 대표가 옥중 성명을 내고 소나무당과 저 송영길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를 해서 김건희 주가조작 명품백 특검법 및 박정은 대령 수사위압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 수사로 밝혀지는 범죄 사실로 윤석열을 꼭 탄핵시키기를 바란다. 송영길과 소나무당은 밖에서 윤석열 탄핵하고 한동훈 김건희를 법정에 세울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은 의석수를 만들어준 것이니 저는 꼭 그렇게 될 거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